지금 고추 이러지. 우리도 평생에도 고추를 이렇게 우리도 농사를 한 70년을 지어도 예. 이런 때가 없었어. 근데 아무것도 완전 생땅인데 여기다가. 아, 생땅이에요? 생땅. 어, 완전 생땅이에요. 지금 뭐 퇴비 같은 거 뭐 전혀 안 되는데 여기는. 아, 그럼 흙을 여기다 채우신 다음에? 예, 채우신 다음에 이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심은 거예요. 아, 퇴비 같은 거 안 하시고? 예, 전혀 안 했어요. 한 줌도 안 뿌렸어요. 이거. 원래 근데 기존 관행은 퇴비를 많이 뿌리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퇴비를 많이 했는데 예.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이 하우스하고는 퇴비를 잘못하면 가스가 막 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가스가 채이고 그래서 퇴비를 이 앞에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완전히 흙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기존에 흙이 있다 하더라도 예, 예. 전혀 뭐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그 판마트 그 사장이 얘기해 절대 뿌리 놓고 노따리 치지 마라. 네네. 노따리 치면은 계속 우리가 물 주는데 비를 끼고 참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네. 그럼 식물이 언제 빨아먹을 시간이 없지 않냐. 다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네. 이게 절대 옥에다가 허치 놓고 그때 작물을 심어라. 그래갖고 갈 키로만 긋고 해서 심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방법을 잘 사용을 해요. 그 우리 가만 생각하면 그 말이 맞겠대. 아, 그럼 여기는 거의 이제 비료를 뿌리고 로터를 치신 게 아니고 예. 두둑을 만든 다음에 예. 만들면서 이제 뿌리 놓고 두둑을 만드는 거 우리가 손으로. 그렇게 하면 그 평소 사용량보다 좀 적게 넣으시죠 비료를? 비료는 좀 적게 해져 있어. 왜냐면 두둑에만 뿌리는 거. 예. 그래도 우리는 이거 뭐 이 시원찮아 갖고 이제 우리가 믿어봐야지.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상태잖아요. 아, 그 방법도 참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네. 예. 우리가 원래 무조건 그 비료나 이런 것들을 놓고 원래 무조건 로타리 쳐서 예. 두둑을 만드는 게 거의. 아, 그니까 저 판마트 사장이 자기가 직접 해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 그러고 절대 형님 그러면 안 돼요. 아, 생각을 하면 저 밑에 다 비료 묻히는데 물 주면 참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작물 언제 빨아먹고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노타를 다 쳐놓고 위에 헛쳐갖고 골내고 골라 그러고 나서 심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하시면 생각해보면은 이제 비료 유실률도 더 적어지고 유실이 완전히 없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에 비료를 많이 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지만 또 나중에 염류로 올라오잖아요. 예. 그 염류도 비료를 적게 쓰니까 염류 염류 우려도 없죠. 예, 덜해질 것 같아요. 예. 아, 고추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왔네요 지금. 고추는 기가 막혀요. 예. 하여튼 아주 좋아요. 지금 이미 둠을 따셨어요? 둠을 딴 거예요. 둠을 따가 지금 현재 기계에 들어있어요. 저 뚜꼬와 어우 진짜 크네요. 예, 뚜꼬하고 길이가 조금 작은 거면 기도만 나가 작년 끌어오려고 했죠. 근데 열기니 그래도 많이 는 거면 이렇게 해요. 다 크게 열리네. 다 크게. 예. 다 크네. 그러니까 뭐 이건 진짜 고추가 그림에 이리 된 데가 없어. 우리 지금 한 세 사람만 딱 그, 이 회사에서 지금 사용하는 그 비료고 뭐 이거 한 사람이 한 세 사람 되는데. 예, 저희 농가에서 똑같아. 세 분? 예. 이 동네에서? 예. 세 분도 똑같아, 지금. 거의 다 줄줄이 다 있어요. 지금 여긴 다 수확하시고. 예, 수확한 거예요, 밑에는. 예, 원래 여기 지금 수확을, 엊그제 저 왔을 때 왔으면 작았다니. 해갖고 뭐 내놓아서 뭐 꽃도 그런 꽃이 없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놔둘 수가 없어갖고 안 돼서 원래 다음 주에 저번 주에 제가 올라고 했는데 안돼 늦어갖고는 낫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 또. 아, 진짜 많이 달렸네요. 예. 아니 고추는 엄청나게 달린 거야. 다 오는 사람들 보면 다 놀래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어요. 아, 많이 구경하러 오세요? 예. 구경하러 많이 왔다 갔어요. 야, 진짜 크네요. 고추가요. 크고. 예.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게가 많이 나갔죠. 예. 커지면, 크면 무게가 많이 나가죠. 몇 개만 따도. 예, 맞습니다. 금방되겠네요. 예. 어때요, 지금 기분이? 기분 좋죠. 기분 최상이지. 예. 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농약, 다른 비료 그런 건 일체 이제 사용 안 해. 여기에 그러니까 비료만으로도 이렇게 좀 생육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끼세요?
아, 많이 느끼죠. 아, 내는 맨땅에 그 비료치 갖고 지금 요 정도 됐다고 뭐 옛날 사람들은 못 해먹죠. 네. 안 되죠. 퇴비를 엮거나 뭐 아무것도 안 엮는데. 일반 퇴비는 한 개도 안 들어갔어. 하나도 안 들어갔어. 아예 그냥. 아예 처벌한 거지 아예. 역시 바사코트 엔테 그런 것처럼 하이그린도 넣으셨죠 여기. 네. 하이그린도 넣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퇴비 대신 지금 알가스오일을 쓰셨는데. 특히 하우스같이 염이 많이 올라오는 데는 알가스오일을 권장을 드리고 저희가 그 퇴비 양 뿌리니까 편하시지 않으셨어요? 퇴비 양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래. 예, 그래서 일손도 워낙 많이 줄여진 편이고. 예, 예. 특히 일손이 좀 편하시죠? 예, 편하죠. 줄여져서. 근데 그 일손은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야? 따는 일손. 이제 따는 거는 그건 이제 많아도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진짜 잘도 사람들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보고 다 자기네들 평생에는 이런 꽃을 다 못 봤대. 네. 전부. 예. 물론 이제 밑에도 이제 고추가 굉장히 이제 딱 보면은 엄청 크게 잘 나왔는데. 아, 진짜 이거 밑에 따오는 거는 진짜 치. 진짜 첫물 두 물은 더 컸죠. 엄청 나 그냥 뭐. 엄청 땅에 닿을 정도 치릉이 다 쳐져갖고. 위에 지금. 밑에도 지금 엄청 큰데. 예. 위에 달린 애도 뭐 과가 다 크게 잘. 아, 예. 그것도 다 예. 하여튼 그 정도면 꽂혀요.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 저 위에 달린 애들도 예. 크게 잘 나오고 있고 꽃도 지금 계속 피고 있고. 옛날식으로 그대로 놔두면 밑에는 위에는 열이 없. 그렇죠. 점점 꽃이 예. 점점 적어져. 점점 위에 갈수록 꽃이 예. 적어져. 그래서 양분이 계속 부족해지니까. 예, 예. 근데 그 비료 자체가 이제 지속성이 있고, 오래 가니까, 여기 계속 이렇게 밑에나 위에나 별 차이가 없이 계속 잘 자라고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우스에서는 관주비료로 계속 양분을 공급하잖아요. 원래 관주적으로. 예, 예. 그래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밑에서 이제 뿌리가 그만큼, 지상부가 큰 것만큼 뿌리가 못 받쳐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뭐 여러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밝은 재 사용해서 뿌리를 활착시킬 수도 있죠. 근데 하우스의 특성상 퇴비를 많이 쓰거나 비료를 많이 쓰면 염류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많이 못 뻗죠. 예. 그러면서 밑에서 이렇게 크게 달아도 위로 올라갈수록 작게 나오는 현상이 많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없으신 거예요. 예, 그거 퇴비 안에서 염류도 많이 없고 그리고 보시면 밑에나 오게나 뭐 차이가 없어. 완육성 비료를 지금 엔텍이랑 바사코트 쓰셨기 때문에 그런 양분들의 이제 과잉 그런 장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양분을 밀어주니까 밑에도 이렇게 고추가 크고 위에도 지금 고추가 단과 현상 없이 예. 차이가 없이 크게 그래.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야, 진짜 많이 달렸네. 이제 밑에는 지금 주렁주렁 달렸고, 아, 막 달렸어. 이제 여기 중간까지도 많이 달렸고, 이제 수확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위쪽 얘를 이렇게 여기 모아주는 게 아니고 얘를 이제 여기 벌려서 할 수 있게. 그럼 당연히 이제 고랑 그렇지, 공간이 그렇지. 좀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예. 그것만 내년에 개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